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유나가 이제 갓또 20살이기도 하고 막내 멤버로서 제가 또 냉톱에서 또 지켜드려야 될건 지켜드려야 되니까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. 준비해왔는데. 그러면 网络节目《Dex 的冰箱采访》，这次嘉宾是拥有超神美貌的尤娜。被问到学生时期人气一定很高，她却表示从来没被告白过，也没有收过巧克力，怎么会这样呢？同学们一定是害羞的吧？아니학교전체적으로인기가많았겠다그러진않았어요？완전내가봤을때 너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. 아닌데? 난한 번도 그런 막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라든지 막 이런 거를 받아본 기억이 많이 없어. 왜냐면 이제 너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뻤던 친구들은 남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, 저 친구는 또 다른 남자들도 다 좋아하겠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마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어려운 거지. 저 친구 전혀 공감을 못하는. Dex 本来因为有娜才20岁，准备跳过理想型的问题，没想到他却马上说自己已经准备好答案，让 Dex 马上开心的提问。而有娜则说喜欢笑起来好看的人，各位粉丝们赶快做好笔记了。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유나가 이제 갓또 20살이기도 하고 막내 멤버로서 제가 또 냉톱에서 또 지켜드려야 될건 지켜드려야 되니까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. 좀 준비해왔는데. 그러면 질문 진짜 저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덱스 냉톱의 공식 질문이죠. 있지 유나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. 이상형이요? 네. 저는 웃는 게 예쁜 사람이요. 진짜 웃는 게 이쁜 사람. 저희가 또뭐좀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봐도 될까요? 네. 이런 건 절대 싫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? 배려가 없는 사람? 그리고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. 아니 뭐 그런 거야. 뭐 누구나 다 공통된 이상형이기 때문에 말 이쁘게 하고